네, 반복적으로 강조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좋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이 시장에 자꾸 공개가 돼야지만이 시장 활성화, 요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죽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식상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IPO 시장, 기업 공개 시장을 들여다보겠는데요. IPO 핵심 유망주, 동양증권의 원상필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11월에는 그래도 좀 활발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11월 IPO 시장 동향. 어떤 기업들이 입성을 했고, 주가 동향은 또 어떤지 한번 쭉 들어보죠. 네, 이제 올해 그 매달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공모주 시장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일단 11월 달만 놓고 보면 시장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업 개수도 많았고요. 그다음 상장한 기업들의 수익률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준비한 차트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증시에 총 7개 기업이 신규로 상장했습니다. 11월 6일 날 상장한 아바텍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상장한 우리로 강통신까지 총 7개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기업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나 또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이 공모 청약 경쟁률이 평균 400대에서 500대 1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투자 심리를 보여줬고요.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가 공모가 대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 이번 달 초에 상장한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이 6,300원이었는데요. 뭐 장중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도 공모가 대비 약8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YMC나 맥스로텍, 디젠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공모가 대비 주가가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CJ 헬로비전 같은 종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높았던 종목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장에서 상당히 좀 흥행에 참패하면서 현재로는 공모가를 밑도는 그런 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봤지만 중소형주는 조금 더 가벼운 몸집의 상대적인 강세. 하지만 몸집이 좀큰 대형주는 약세. 뭐 시장을 대변하는 거군요. 요즘 시장이 워낙 그 소강 상태다 보니까 신규 상장한 기업들도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도 대기업 계열사들이죠. 12월에 또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포스코 강택은 철회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그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공모주 시장에서는 이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장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당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 오른 다음에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데 반해서 말씀해주셨던 뭐 CJ 헬로비전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공모 가격보다도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 매우 일반적이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예전의 흐름들에서 완전히 벗어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 일단은 공모나 또는 수요 예측에서 참패했고요. 지금도 주가가 공모 가격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포스코 특수광 오늘 그 결국 상장을 철회했죠. 네. 지금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서 완전히 참패하면서 일단 포스코 특수한 같은 경우도 상장이 일단 올해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외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이 대기업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자금이 급해서 상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공모 가격을 좀 높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욕심이 좀 지나치게 공모 가격을 시장이 그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높은 공모 가격에는 이 주식을 사지 않겠다. 그런 이제 투자 판단이 결국 지금 이 대형주들의 약세를 좀 불러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시중에 지금 워낙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에 주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어울리면서 수혜 측이나 또는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500대 1을 넘어가면서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 특수광이군요. 제가 강택이라는데 왜 강택이 입에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자동차도 보면요. 연식이 넘어가면은 가격이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보면은 상장을 준비했던 기업들은 연도가 넘어가면 또다시 사업 보고서를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둘러서 12월에 상장을 또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좋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기업은 두 개입니다. 그 삼보 ENC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SBI 엑시즈인데요. 잠깐 그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삼보 ENC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수혜 측이랑 공모 청약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중에 공모청약을 예정해두고 있는데요. 일단 삼보 ENC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 예측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 특수관과 마찬가지로 일단 계속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보 EN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보 ENC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단 토목 쪽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최근 뭐 건축이나 또는 토목 공기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제대로 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그 SBI 엑시즈 같은 경우에는 12월 17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일단 어제까지 해서 공모청약이 끝난 상황인데요. 공모 가격이나 또는 기업의 사업 내용이 굉장히 시장에 좀 관심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알찬 기업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공모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정해졌고요. 지금 사업이나 또는 실적이 상당히 그 좋게 그리고 견조한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SBI 엑시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12월 달에 가장 그 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모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의 중국 고섬 사태 이후에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좀 많이 상실이 됐죠. 오늘도 중국 원양 자원이 디폴트 설에 휩싸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 기업들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지가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 SBI 모기지, 일본 모기지 업체죠. 상장한 이후에 두 번째로 또 국내 증시에 문을 들이고 있는 또 SBI 엑시즈라는 기업 앞서 원상필 연구원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BI 엑시즈는 어떤 흐름을 또 예측되고 있는지 주간사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의 김성학 차장을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SBI 모기지 오늘 12월 17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좀 바쁠 텐데요. 이 SBI 엑시즈는 어떤 기업인지 회사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 SBI 엑시즈는 일본 대표 온라인 종합금융 그룹인 SBI 그룹 내에서 전자지구 결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 전자지구 결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전자거래에서 가맹점을 대신하는 계약을 맺고 구매자가 선택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결제 서비스 전반을 의미합니다. SBI 엑시즈는 일본 인터넷 사업 초창기인 1999년에 온라인 결제 사업을 시작 일본 전자지급 결제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현재까지 산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아직은 조금 불신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 SBI 엑시즈는 이것만큼은 다른 외국계 기업들과는 차별화된다라고 하는 특장점이 있을까요? 예, 그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SBI 엑시즈는 일본 대표 온라인 종합금융그룹인 SBI 그룹 내 핵심 계열사입니다. SBI 그룹 내 또 다른 계열사 SBI 모기지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SBI 모기지의 경우 해외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상장 당시에는 시장에 좀 외면을 받았습니다만 상장 이후 꾸준한 실적 성장, 그리고 높은 배당 정책, 한국 투자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의 노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SBI 엑시즈도 견조한 실적 달성과 함께 한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인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한국인 IR 전담직원 채용 및 한국어 전용 IR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모든 상태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회사 측, 사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주관사라는 것은 기업 상장을 또 대변하고 그것을 예. 대신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SBI 엑시즈 어떤 경영 계획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보죠. 네네. SBI 엑시즈는 2009년에 496억 원, 2010년에 624억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674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 351억 원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69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43억 원의 견조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금융그룹인 SBI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됨으로써 기존의 자체 역량과 더불어 브랜드 파워 강화, 그룹 시너지 효과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SBI 엑시즈는 향후 일본에서는 최초로 스마트폰 대응 단말기 제공 및 관련 결제 시스템 구축 전략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가맹점 수를 확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자결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일본 내 한국 시장 진출 기업 및 한국 내 일본 시장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에서 한국 및 아시아 전역으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SBI 엑시즌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향후 아시아 전역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전자지급 결제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SBI 엑시즌의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한 비전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SBI 엑시즈, 엑시즈의 기업을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대투증권의 김성학 차장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원석민 연구님.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소 활발해지는 느낌입니다. 국내 증시의 이 해외 기업 상장, 앞으로 어떤 모습이나 구도를 좀 그려갈 거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철저하게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원장 자원이 또다시 시장에 크래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대로 이 중국 기업 외 해외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모 가격 대비 주가가 4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지금 이 SBI 엑시즈와 같은 상장 그룹이죠. SBI 지금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상장 당시에는 이런 해외 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가가 한 5,000원 수준에서 형성됐지만 이미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100% 가까이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SBI 엑시즈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그룹이고요. 특히 이번에 상장하는 엑시즈 같은 경우에도 상장 특별 기념 배당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 특히 이 전자결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국내 전자결제 업체들 대비해서 지금 공모 가격이 한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 자체가 절대적으로 지금 싸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올해 그 같은 상장했던 SBI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IPO 핵심 유망주 동양증권의 원상필 애널리스트와 함께 다양한 기업들, 새로운 기업들을 또 공부해보고 귀에 익숙해야 또 투자를 결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